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. 예,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,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, 가을 당근을 심을 밭입니다. 이 가을 당근은, 8월 중순, 또 빨리 심으면 8월 초순에 심는데, 예, 이제 비가 조금 그치면, 여기 이제, 파종을 하려고 그래요. 현재 그 토양 만들기는 이제 거의 한 3주 정도 해서 아주 예,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토양 만들기를 하다 보면 풀이 막 자라죠. 그렇다고 해서 물칭을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매일 물을 주다 보니까 이거 뭐 물칭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자랍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질문도 해주시는데, 3주간 물 주기를 하다 보면은 풀이 많이 나는데 어떡합니까? 라는 질문인데, 대략적으로 봐서 이제 제초제는 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제초제를 친다는 것은 내 땅을 죽이는 거니까. 그럼 두 가지 방법입니다. 하나는 이걸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죠. 예.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뽑으려니까 너무 많다.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잡초를 제초제를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가스 토치를 이용해서 찢어버리는 겁니다. 예, 요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부탄 가스죠. 일회용 부탄 가스고, 요거는 철물점에 가면은 파는 요 가스 토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점화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 이제 부탄 가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. 딱 돌리면 딱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 가스를 요 뒤에 있는 밸브를 열면 가스가 나가거든요. 요리 나갈 때 방아쇠를 딱 잡아 당기면 불이 붙습니다. 그 뒤에 이제 열어주면 화염을 조절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화염이냐면,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화염을, 그래서 이 풀 이런 것들은, 금방 타버리죠. 그 완전히 타지 않더라도, 그냥 지나가 버리면, 데쳐져 버려요. 못 큽니다. 일일이 뽑을 필요 없이 이렇게 데쳐 놔 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많은 부분은 제초 매트를 깔면 되고, 이렇게 위에 이제 밭에 흙에 올라오는 조그마한 풀들은 이렇게 찢어버리면 다 죽습니다. 이런 것들도 찢어 놓으면 그냥 죽어버려요. 이렇게 잔잔한 것들은 지저분합니다. 큰 것들은 이제 태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잔잔한 이유는 불이 한 번만 쓱 지나가도 다 죽습니다. 이 화염이 수백도 되거든요. 그러면 다 타버립니다.
수백 도의 온도로 지져버리니까. 이 옆에 이제 많은 거는 또, 최초 몇 톤 나중에 깔아버리면 되니까. 이 두둑 위에 있는 것만. 자, 요렇게 해서 가을 당근밭에 나오는 잡초들, 예, 한번 싹 거슬러 붙습니다. 예, 이 고온의 토치를 이용해서 한번 싹 거슬러 놓으면 내일 되면 완전히 다 죽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밭을 하는 경우는 어렵겠죠. 예, 당근을 엄청나게 많이 심는 그런 그 농업인들이야 제초제도 뿌리고 풀 매는 작업을 적게 하기 위해서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. 하지만 우리 텃밭 농부들은 내가 먹을 작물에 제초제 뿌리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 이거 쪼그리고 앉아서 일일이 다 뽑으려면 그것도 시간 걸리고 뽑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이러겠죠. 그때 이러한 그 계속 토치를 이용해서 그 실로 뿌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하는 걸 오늘 설명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